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팔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뼈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 오른편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 이제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렇게 오른쪽에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을 몸통에 이어주는 팔이음뼈. 그리고 나머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팔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팔이음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음뼈인데요. 클래비클과 스캐플라, 빗장뼈와 어깨뼈가 되겠습니다. 구용어로는 쇄골, 견갑골 이렇게 불렀고요. 자,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금 이 팔이 여러분 어느 쪽 팔인가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쪽이지만 이게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오른쪽 팔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형도 오른쪽 팔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이 안쪽, 이쪽이 바깥쪽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예, 클래비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비클은 이제 보시면 그냥 이제 반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앞쪽에 이렇게 앞쪽에서 어깨뼈와 몸통을 뭐 이어주는 뼈인데요. 자, 이것은 뭐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 양쪽 끝이 어디랑 만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이렇게 반듯한 것과 약간 이렇게 둥근 곳이 있는데요. 이 반듯한 곳은 어디랑 만나냐면 여기 뭐죠? 예, 스터넘입니다. 복장뼈입니다. 복장뼈. 그래서 이쪽과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모양이 좀 맞아 보입니까? 예,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이쪽을 실제로 복장뼈와 만난다고 해서 복장뼈 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터널 익스트리미티라고 부릅니다. 요 끝을. 자, 그 다음에 요 반대쪽 끝은 어디에 만날까요? 조금 이따 이제 배울 건데요. 이 어깨뼈에 요그 튀어나온 부분 있죠? 예, 어깨뼈에 여기 이제 어깨뼈 봉우리라고 해요. 아크로미온이라고 하는데 이쪽과 이렇게 만납니다. 예, 그래서 이쪽 끝을 우리가 어깨 돌기 끝, 아크로미얼 익스트리미티라고 부릅니다. 요 끝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래비클은요, 뭐 아주 뭐 이제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양끝이 이렇게 만난다. 그래서 어깨뼈의 봉우리와 그 다음에 복장뼈와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아까 이 끝이 이렇게 어깨뼈의 봉우리와 만나서 이런 모양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런 모양. 어떤 모양입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죠. 크게. 그럼 지금 요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몸통이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통을 마치 뒤쪽과 앞쪽에서 감싸듯이 요런 식으로 있는 게이 빗장뼈와 어깨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리고 이 삼각형이라고 봤을 때이 삼각형의 이 꼭지에 이 모서리에 뭐가 닿아요? 예, 이 휴머러스, 이 머리가 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가 지금 어깨 관절이 되겠습니다. 숄더 조인트라고 하고요. 어깨 관절이라고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깨뼈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뼈는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물론 튀어나온 것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삼각형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삼각형의 기본 구조 아시죠?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 뭐 안쪽 모서리, 이쪽 가쪽 모서리, 위쪽 모서리, 위각, 아래각, 가쪽각 뭐 이렇게 각과 변으로 여기서 변 대신 이제 모서리라는 말을 썼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독특한 구조들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관절 오목,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요, 이렇게 휴머러스, 그 위팔뼈에 이 머리와고 이렇게 닿아서 어깨 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것은요. 자,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먼저 방금 본 이제 글레노이드 포사, 이제 어깨, 관절 오목 바로 위에 있는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모양처럼 생겼습니까? 해부학자들은 이것을 새 부리 모양으로 봤대요. 그새 부리 새 중에서도 또 하필이면 까마귀로 봤대요. 그래서 까마귀 오자, 검을 오자를 써서 오회돌기라고 그 용어로 불렀고요. 실제로 용어도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정말 새 부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도 이제 근육이 붙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뒤쪽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바깥쪽이죠, 바깥쪽. 바깥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판판한 곳에 이렇게 길게 위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뾰족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걸 가시, 어깨뼈 가시라고 불러요. 이것을 우리가 스파인 오브 스카플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가시 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뭐더톡 튀어나온 게 있죠. 이게 언뜻 보면 여러분 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부리돌기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봉우리라고 합니다. 봉우리. 아크로미온이라고 합니다. 어깨뼈 봉우리. 아크로미온이고요. 훨씬 더 커요. 약간 이제 그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이 끝에 이렇게 아크로미온이라는 돌기가 또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냐면 여러분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 이렇게 만져지는 거 있죠? 좀톡 튀어나온 거. 그게 이 아크로미온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시가 있고, 그 위쪽에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쪽에 오목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쉬워요. 자, 가시 위에 오목한 부분이죠. 그래서 가시 위 오목. 그래서 슈프라 스피나투스 포사, 그 다음에 가시 아래 오목, 그래서 인프라 스피나투스 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쪽에 지금 바깥쪽이죠? 바깥쪽에 두개 오목이 있고요. 요걸 이제 반대로 이렇게 완전히 뒤집으면 여기가 이제 몸통 쪽입니다. 몸통 쪽, 그죠? 예, 이 몸통 쪽에도 이렇게 오목하게 패인 오목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깨 밑 오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브 스카플라 포사라고 부릅니다. 어깨 밑쪽이죠. 이제 안쪽이니까 몸쪽이니까 그래서 어깨 밑 오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구조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휴머러스인데요. 휴머러스의 이게 이제 헤드죠. 헤드. 이제 위팔뼈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에 이제 헤드는요 이렇게 둥글게 생겼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여기 우리 글레노이드 포사에 이렇게 맞닿아서 어깨 관절을 형성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머리가 있는데 자 머리가 있고 이쪽 보시면 여러분 톡 튀어나온 게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잘 보이십니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 작고요. 그또 하나는 이렇게 좀 큽니다. 약간 이제 머리의 약간 반대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자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면에서 본 모양이에요. 정면에서 내가 앞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앞이냐 아니면 뭐 이쪽이 앞이냐라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온 결절들이 앞쪽. 특히 작은 결절이 앞쪽, 그 다음에 큰 결절이 가쪽으로 갈 때가 정면에서 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작은 결절이 잘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그래서 이 작은 결절 우리가 레서 튜버클, 그 다음에 이큰 결절을 그레이터 튜버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튜버클과 튜버클 사이에 보면 또 어때요? 이렇게 오목하게 뭐가 이렇게 패여 있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힘줄이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할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결절 사이에 있는 뭡니까? 고랑이죠? 오목하게? 그래서 이걸 말 그대로 결절 사이 고랑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영어로는 이제 인터튜버클라 그루브가 되겠죠. 인터튜버클라 그루브. 그 다음에 이제 뭐 몸통 쪽으로 한번 또 보면요. 아, 그거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목이 있겠죠, 목.
목이 두 개가 있대요. 괴물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 머리 바로 밑에 있는 요 라인 있죠? 이 목. 이거 우리가 해부목이라고 불러요. 해부학적으로 목 모양이죠. 그래서 해부목. 그래서 우리가 아나토미컬 렉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쯤에 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록해 보이죠? 그래서 이쪽에 하나 목이 더 있다고 보는데 이 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외과목, 서지컬 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이제 왜 서지컬? 서지컬이 뭐죠? 우리가 뭐 수술, 뭐 방금 말한 외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기가 손상을 입으면 많이 부러지는 부위래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해서 외과목, 서지컬 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몸통 쪽으로 오면 이쪽에 이제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목은 거친 면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그래서 델토이드 튜버로소트인데요. 실제로 여기에 어깨 세모근이 붙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너무 이렇게 맨들맨들하면 근육이 잘못 붙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까칠까칠한 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부분은 자, 이 아래쪽입니다. 이 아래쪽. 자, 이 아래쪽인데요. 이 아래쪽은 좀 복잡해요. 좀잘 봐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그림과 똑같이 놓고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쪽이 몸통 쪽, 안쪽이 되겠고, 이쪽이 가쪽이 되겠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왜냐면 윗부분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걸좀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먼저 이렇게 뭐 구조를 대략 보면 이게 뭐 볼록볼록 뭐가 튀어나와 있고요. 그죠? 여기 뭔가 이제 관절을 하는 부위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그 관절 위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관절의 위쪽에 있는 융기다라고 해서 위관절 융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에피콘다일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뭐예요? 안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이 예, 안쪽 위관절 융기. 메디알 에피콘다일. 그다음에 이쪽이 가쪽 관절 융기. 그래서 레터럴 에피콘다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또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것을 우리가 머리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 머리가 보시면 얘에 비해서는 너무 왜소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작은 머리라고 불러요. 캐피툴룸이라고 부릅니다. 캐피툴룸. 자, 그 다음에, 자, 뭐, 이 중심, 요 가운데를 이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지금 캐피툴룸이 되어 있고, 요, 이 오른쪽, 이 안쪽을, 이게 뭐냐면, 이쪽을 우리가, 이게 모양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록볼록 되어 있는데, 요걸 우리가 도르레라고 해요. 트로클레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나올 제가 좀 소개를 또할 텐데요. 이게 지금 잡뼈입니다. 잡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노뼈인데요. 네, 노뼈. 레디우스 얼라가 되겠죠. 자, 레디우스가 이쪽에 붙고요. 얼라가 이쪽에 붙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 작은 머리가 노뼈와 닿고 이 도르래가 잡뼈와 닿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는데, 자, 이제 여기를 이제 뼈가 세 개가 만나죠? 이쪽 우리가 팔굽관절, 엘보우 조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설명하기 앞서 하나만 좀더 말씀드리면, 자, 이 위쪽에 오목한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뒤집으면 또 오목한 부분이 이렇게 깊게 오목하게 쏙 들어간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오목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오목, 오목, 그죠? 두 개가 있고 뒤쪽 우리 팔꿈치 이쪽에는 하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뼈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이게 전제하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뼈들이 이제는 관절을 이루기 때문에 자볼 텐데요. 자 먼저 이 작은 머리 있었죠? 이 캐피툴룸은 이 여기도 지금 이걸 노뼈의 노머리라고 불러요. 이게 좀 무슨 여기도 오목하게 생기고 이렇게 테두리가 둥그렇게 생겼죠? 요게 여기 이렇게 닿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닿아요. 자그 다음에 이 도르래와 그죠? 요 잡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죠? 여기가 실제로 도르래 페임이라고 해요. 트로큘레어 나치라고 하는데 여기랑 이렇게 쏙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르래는 잡뼈와 그다음에 작은 머리는 무뼈와 이렇게 닿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오목호목한 요 얘네의 정체는 뭐냐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얘네를 먼저 설명할게요. 자, 노뼈에 일단 이 머리가 있죠? 노뼈의 머리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얘네 움직일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움직일 건데 얘가 이렇게 오다가 굽혀서 오다가 여기에 탁이 오목한 부분에 이렇게 탁 걸립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 오목한 부분이 뭐에 닿아요? 노뼈 머리와 닿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노오목이라고 불러요. 노오목. 노오목이라고 부릅니다. 레디얼 포사라고 불러요. 레디얼 포사.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보시면 자, 먼저 얘 이거 이름을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얘를 먼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이, 얘 이름이. 왜냐면 얘 이름이랑 얘 이름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보시면 뭐냐면 자, 이게 잡뼈예요. 잡뼈. 얼라인데 자, 얼라에서, 자, 보시면, 아까 이게 도르래와 맞는다고 해서 이걸 도르래 페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트로콜레어 나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있죠? 이쪽. 이게 팔꿈치 머리예요. 팔꿈치 머리. 그래서, 이제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레클레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요, 여기, 말 그대로 팔꿈치 끝 있죠? 여기예요, 지금. 이게. 팔꿈치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휜 다음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게 있죠? 이거 뭐가 생겼습니까? 무슨 갈고리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 이름이 갈고리 돌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름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인데, 좀 전에 어깨뼈에 나왔던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름이. 근데 얘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갈고리 돌기입니다. 갈고리 돌기. 자, 근데 왜 이걸 굳이 먼저 설명했냐? 자, 보세요. 자, 얘가 보시면, 이렇게 도르래. 이렇게 쏙 맞아요. 이렇게 쏙 맞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도르래와 도르래 페임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굽혀볼까요? 이렇게 굽혀보다 보면, 자, 여기 아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갈고리 돌기였죠? 이 갈고리 돌기가 여기 이쪽에 쏙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쏙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겠어요? 갈고리 오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름이 뭐예요? 얘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얘는 코로노이드 포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쭉 편다고 해볼까요? 편다고? 아, 그러면, 보세요. 자, 이쪽에 아까 이게 뭐였어요? 팔꿈치 머리였죠? 이 팔꿈치 머리, 올레클레논 프로세스가 쭉 가다가 여기에 또탁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팔이 펴지다가 더 뒤로 안 가겠죠? 더 가려면 이게 빠지거나 꺾입니다. 그게 큰일 나죠?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머리에 닿는 곳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막는 곳이기 때문에 팔꿈치 오목이라고 부르고요. 올레클레논 포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여기 이제 작은 머리, 그다음에 도르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오목, 그죠? 여기가 갈고리 오목. 그다음에 뒤집으면 여기가 팔꿈치 오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이제 복잡해요. 이쪽이 세 개의 뼈가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얘네까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좀 잡기가 힘든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엘보우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거 이제 다 얘기를 했으니까 따로 놔두고요. 자, 요두 뼈만 놓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두 뼈가 이거 어떻게 나와요? 이게 맞습니까? 자, 보시면 노뼈에도 레디우스에도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잡뼈도 이렇게 보다 보면 유독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두 날카로운 부분이 맞붙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노뼈와 잡뼈가 지금 이렇게 잘 정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쪽을 좀 마저 더볼 텐데요. 자, 이제 아까 이제 이쪽 엘보우 조인트를 형성하는 애들인데, 자, 실제로 이쪽은 보시면, 여러분, 아까 이제 노머리가 어때요? 이렇게 둥글게 생겼습니다. 그죠? 노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노뼈의 머리가 되는 거죠. 헤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여기 딱 붙겠죠? 근데 이쪽 보시면, 잡뼈에, 이렇게, 그죠? 얼라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 뼈의 둥근 머리가 마치 이렇게 쏙 들어가도록 자리를 딱 이제 마련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노뼈 머리가 나오니까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노페임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노페임이 어디 있습니까? 좌뼈에 있어요. 이 얼라의 레디얼 나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뭐 내려오다 보면, 자, 요 아래쪽 보시면요. 요 아래쪽 보시면, 이번에 반대로 이 노뼈의 이쪽 있죠? 여기에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또 역시 좌뼈의 이쪽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페임이겠어요? 자페임이죠, 자페임. 얼라 나치가 되겠어요. 이 얼라 나치는 어떤 뼈에 있는 거예요? 레디우스, 즉, 노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노페임은 좌뼈에 있고요, 자페임은 노뼈에 있습니다. 각각 이제 위아래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다음에 이제 아주 독특한 부위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자, 이양 끝에 톡톡 튀어나온 거 보입니까? 이렇게? 사실 여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실제로 보면 여기 손목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이 손목 좀 위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사실 이렇게 맞춰지는데요. 자, 요게 이제 보시면 이걸 이제 붓돌기라고 합니다.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양쪽에 이렇게 붓돌기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는 노뼈 거고 하나는 좌뼈 거죠. 그래서 노뼈 붓돌기, 좌뼈 붓돌기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또 이제 설명할게요. 아까 노폐임과 좌폐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게 노머리가 이렇게 왜 둥글어요? 실제로요, 이게 돌아가요. 언제 돌아갈까요? 얘가 팔이 엇갈릴 때 돌아가요. 이렇게 엇갈릴 때. 엇갈리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빙글빙글 돌죠,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팔을 엎침, 뒤침 이렇게 할때 이게 위쪽과 아래쪽에서 각각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관절 배울 때또 중세 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자, 이렇게 손목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뼈는 먼 쪽, 즉 손가락 쪽으로 4개, 그다음에 몸쪽 이 노뼈와 좌뼈 쪽으로 4개. 그래서 4개씩 두 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색깔이 안 칠해져 있어서 이렇게 잘 구분은 어려운데요.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손가락 쪽먼 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자, 큰 마름뼈입니다. 큰 마름뼈. 트라페지움이라고 부르고요. 자, 두 번째 뼈는 작은 마름뼈입니다. 트라페조이드 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윗줄에 세 번째 있는 거는 알머리뼈. 캐피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캐피테이트, 알머리뼈. 자,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끝에 마지막 뼈가, 갈고리뼈. 하메이트라고 부릅니다. 갈고리뼈, 하메이트.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요 모양은 실제로 이제 배 모양 닮았다고 해서, 손배뼈라고 해요. 손배뼈. 이것이 스카포이드. 자, 그 다음에 옆쪽으로 오면, 반달 모양 닮았다고 해서 반달뼈고요. 예, 루네이트라고 부릅니다. 루네이트.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또 오면, 예, 이쪽에, 세모 모양의 뼈다에서 세모뼈라고 하고요. 트리쿼트룸이라고 부릅니다. 트리쿼트룸. 그다음에 요맨 마지막에 요 끝에 살짝 정말 콩알 만한 뼈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콩알뼈라고 합니다. 피지폼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트라페지움, 트라페조이드, 캐피테이트, 그다음에 하메이트.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스카포이드, 루네이트, 트리쿼트룸, 피지폼. 이렇게 8개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요걸 이제 조금 이제 쉽게 외우려면요. 이제 외우는 법이 뭐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게 오른손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을 이렇게 앞에 놓고요. 자, 오른손으로 이제 짚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쪽에 먼 쪽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위쪽, 먼쪽 4개, 가까운 쪽 4개. 이렇게 할 건데, 자, 위로부터 우리가 이제 하메이트였죠. 그래서 우리가 앞자만, 이니셜 앞자만 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 뭐, C,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래서, 호시탐탐 파트라슈.
물론 이게 여러분 이게 뭐 호라고 해서 이제 호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H로 시작하니까 호시탐탐 파트라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요 방법으로 활용해서 한번 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 손 허리뼈입니다. 메타카팔이라고 하죠. 예, 다섯 개가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손가락뼈가 있습니다. 손가락뼈가 있는데 손가락뼈는 세 개씩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이제 두 개, 엄지손가락만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펠링지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록시멀 펠링스, 그다음에 미들 펠링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네요. 디스탈 펠링스, 미들 펠링스, 프록시멀 펠링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한 가지만 이제 염두에 둔다면, 이 손가락은 이제 일반 다른 손가락들은 세 마디이기 때문에 관절이 몇 개예요? 두 개. 우리가 먼 쪽, 가까운 쪽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DIP, PIP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기는 이제 엄지손가락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뼈가 두 개니까 관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들과 차이를 보인다는 거. 그 정도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깨뼈, 그다음에 빗장뼈, 그다음에 여기 휴머러스, 그다음에 레디우스 얼라, 그다음에 손목뼈와 나머지 손가락뼈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잘 영상을 잘 보시고 잘 숙지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